와, 무슨 일 할 거야? 오늘 정말 기대합니다. 어? 거기 왜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똑같은 모자를 쓰고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어보는 무사. 모두가 집중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들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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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예. 내 이름 무사예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체험하러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혹시 지금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우리 다섯 부부, 10명이 네. 기농기촌을 배우러 여기 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예. 다섯 부부! 예. 하스바나, 예. 그럼 여기 부부. 남편하고 예. 아내. 예. 우와, 반갑습니다! 네, 첫째, 이제 농기구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인력을 하면 사람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경기부터 뭔지 기초, 저 사용 방법을 배워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그 다음에 트랙터, 그 다음에 저 관리기, 세 가지를 완전하게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해보셨어요? 아, 이거는 제가 지금 3년 동안 안 해봤으니까 이건 너무 쉬워요. 시골 사나이의 자존심을 걸고 선배 포스를 한껏 내뿜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죠?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깜빡했어요. 두 번의 실수는 없다. 시골 라이프 경력을 살려 있는 힘과 경운기 손잡이를 돌려봅니다. 좋아, 혹시 어땠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따봉. 오케이. 사실 이런 거는 물론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선배예요. 그런 수는 너무 했으니까 그 무사님 선배님 부르면 돼요. 오케이? 네. 어떻게 해요? 무사님. 좋아요. 오케이, 한 번 더 무사해. 무사님. 오케이. 아이고, 기분 너무 좋아요. 본격적으로 귀농인들과 함께 농촌 교육을 시작해봅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아, 이거 물론 할 수 있어요. 선배이니까? 이거 물론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도 타고 농기계 작동법도 배워봤으니 본격적으로 실전에 돌입해봅니다. 귀농인들과 함께 배워볼 첫 번째 농촌 교육은 바로 딸기 농사인데요. 지리산 청정 자연환경에서 자라는 딸기다 보니 더욱 싱싱해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요 딸기 농장 주인들.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딸기는 엄청 많이 타봤는데요. 하지만 제가 타본 딸기는 저기 위에 여기 정도? 아, 고슬딸기. 아, 고슬딸기예요? 네. 네, 그거하고 이거랑 차이잖아요. 아, 토경하고. 음? 이 제품 자체가 네. 금실이에요, 금실. 금실, 네. 금처럼, 금금금. 아, 금실. 아, 네네네. 우리 체험하시는 분들이 다시 보시면은 금실하고 선하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하.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제일 맛있는 거 이거 금실, 바로. 네, 금실. 우와, 그럼 이거 바로 네. 체험하면서는 여기하고 여기로 하고 맞는 말이에요? 아, 그럼 무슨 말? 여기 딸기 딸들 혹시 여기 한 먹고 해야 되는 처음이 안 돼요? 많이 따가세요. 예스! 딸기 농사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은근히 갖춰야 할 조건이 많은데요. 귀농인들은 딸기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실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밭에 이어 이번에는 산으로 향해 보는 무사. 와, 등산 쉽지 않아요. 와. 그거 뭐 아, 이거 뭐이다?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아. 우와. 그렇지. 우와. 어, 땡겨. 오케이. 오케이. 우와. 혹시 먹어봐도 돼요? 이거? 먹으면 돼요. 저 바로 내가 먹어. 좋진 않아. 진정한 귀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철 산나물의 맛 정도는 알아둬야죠. 바로 한 입 맛보는데요. 느낌이 쎄하죠. 원래 쉬운 거라 이거. 이게 약이요. 약이라. 왜 이렇게 쓰다. 산청은 지리산에 끼고 있는 만큼 야산 곳곳에서 제철 산나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산나물 구별 방법부터 식물이 지닌 치유의 힘까지 모두 가득 느껴봅니다. 오케이, 이걸로 달래요. 오, 달래춤! 달래춤! 춤춤춤춤춤! 달래! 그렇게 귀농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사이 어느덧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골에 온 만큼 건강식이 빠질 수 없죠. 우리 귀농인들이 모사를 위해 건강전도사로 나섰는데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직접 수확한 산나물을 활용한 웰빙 밥상. 산이 허락한 그대로 순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지리산 덕천강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산중진미를 만날 수 있는데요. 자연의 맛을 가득 담은 청정밥상을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우후! 역시 점심 먹는 시간. 우와, 여기 우리 딸 아까 전에 깬 딸 나물이잖아요. 이거 다예요? 예. 우와, 제가 이곡 적게요. 모위. 모위. 어, 모위. 아까 전에 맛이 없었잖아요. 아, 아 이거는 진짜 아, no thank you 오늘. 어, 파전. 모를 건데. 어, 달래. 아, 달래죠. 아, 바전, 달래로 바전해요? 네. 아, 그랬구나. 우와우. 아, 달래는 항상 아, 부드럽고 살살 예쁘게 좋은 마음으로. 네. 오케이. 이 역시 달래! 달라게 먹어야 돼. 정말 좋은 거 다슬기 먹으십니다. 여기 있잖아, 여기. 정말 너무 좋은 거 네. 부추까지 했잖아. 네. 부추까지. 최고, 남자한테. 정말 최고. 남자한테 최고예요? 그 남자한테 최고는 그게 무슨 말이? 뭐가 최고예요? 힘이 세진다. 아, 힘이? 어떤 힘? 힘이 있고 막 건강해 줄까? 어이! 우와! 아니 진짜 이거. 아니 좋은 거야. 힘이 생겼어요 진짜. 큰일 났다. 와이프 우와! 오늘 도망가기 싶은데. 버블로 먹어야 돼. 새우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우와! 들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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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똑같은 초보 농부거든요. 그렇게 출발선이 똑같은 거야. 네. 오늘은 뭘 캐러 갈까, 어떻게 농사 지을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세상이 정말 행복해요. 아, 그럼 여기 기종 그런 거 다 위에 마을에 가면 꼭 전화해 주세요. 당연하지. 제가 정말로 일 도와드리러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사도 무조건 고기 있어야 돼요. 우리도 고기 없으면 못 살아. 시골에서의 산과 이웃들의 정까지 가득 느끼고 온 무사. 귀농인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고 왔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마을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많이 기대해 줘 있어요.